미국 주식으로 6개월 동안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면 믿으시겠어요? 특히 혁신적인 기업 테슬라 주식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뻔한 월급으로 다달이 대출이자 생활비만 간신히 충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핀테크 서비스 기획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고 테슬라주에 올인하면서 자본 증식을 기대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드머니 2,000만원과 레버리지를 동원해 6개월 동안 2,000만원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은 요즘 유튜브에서 말하는 큰 돈은 아닐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부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그 방법을 전해드리는 게 이 채널의 방향이라는 거죠. 제 목표는 시드머니 3,000만원과 매달 월급에서 100만원씩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3년 안에 1억 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요동을 쳤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코로나 이슈로 코스피 주가가 폭등했을 때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 확산이 조금 늦게 찾아왔죠. 그래서 주가가 한 템포 늦게 회복될 거라 예상했어요. 확인해보니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6월 15일 저가를 찍고 있던 미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헬리콥터 머니 효과도 주가 급등에 도움이 되었죠. 7월에는 애플, 보잉,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1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이후 테슬라주에 올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7월 13일 하루 만에 1300불에서 1794불까지 상승하다가 1400불로 급락했는데 시그널을 읽고 모든 보유주를 매도하고 테슬라주에 올인했던 거죠. 그리고 제 예측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테슬라주 액면 분할의 기사가 떴을 때 추가로 매수를 했고 분할 전까지 주당 2318불까지 급등해서 50%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8월에는 미국 정부가 조장하는 유동성 위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바닥 행진을 했었는데요. 이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가는 기존 주가를 회복하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11월 초에는 미국 대선 결과의 방향을 알 수 없어서 주가 지수가 또 불안정했죠. 당연히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때 시그널을 통해 11월 3일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고 12월에는 테슬라주의 S&P500 편입이 있었습니다. 연달아 발생한 이 호재를 통해 역시 50%의 수익에 성공했습니다. 제 테슬라 주식 매매 현황을 보면 주가에 미치는 이슈에 따라 매수, 매도하여 당일 자산 총액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했던 그 시그널을 통해서 7월부터 12월 바로 이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으로 103%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한 시그널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크릿 3단계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공개해드릴게요. 야후 파이낸스 카테고리는 두 가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기업 재무 정보, 주가 예상 정보. 보통 이런 정보는 아주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야후 파이낸스는 초보자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비주얼이 장점이에요. 저도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상승, 하락 판단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트위터는 뉴스보다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실시간으로 테슬라 경영자, 애널리스트, 테슬라 유저들의 글이 공유되는데요.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인 게리 블랙 피드를 보면 테슬라는 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처럼 2020년 예상 판매 대수가 50만 대, 21년에는 80만 대로 예상한다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12개월 안에 프라이스 타겟을 830불로 예상하고 21년 3월까지 700불에서 750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테슬라 관련 계정에 팔로우를 해두시면 예상 주가에 대한 소식, 실적 발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K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분석 보고서와 같습니다. 미국 기업의 사업 분야, 연도별 재무제표, 경영 예측 정보와 같은
기업 전반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죠. SeekingAlpha.com 사이트에 가면 테슬라를 검색했을 때 10K, 즉 기업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구글 번역기로 번역하면 한글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크릿 3단계를 통해서 꾸준히 미국 주식 분석을 해왔고 103% 수익의 원천인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미국 기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오라클, SAP, 실리콘밸리의 메이저 기업들을 탐방해왔어요. MBA를 다니며 기업을 분석해온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앞으로 저는 미국 주식 파마다 채널을 통해서 세계 패권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의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 테슬라 주가가 730% 상승한 이유 분석, 2021년 미국 주식의 움직임, 미국 주식 추천도서 리뷰를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유튜브에는 없는 저만이 할 수 있는 미국 주식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